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한 명 살다가 죽었구나, 선지자로도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살아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뜨겁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을 막고 있는 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환경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쓸모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지 실제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속임수예요. 절대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부하십시오. 왜?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으로 그 선포로 그런 두려움들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할까요? 그러나 내가 지금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바울은 그걸 봤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500여 명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냥 숨기지 않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살아나신 것을 500여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때는요 그게 능력이었어요. 다른 메시지가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메시지였어요. 다른 위대한 말이 아닙니다. 훌륭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용파께 죽으시고 그분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심 속에서 믿는 자들이 생기면서 뭐가 생겼냐?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난 그것을 믿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 온갖 스트레스가 많고 몸부림치면서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내가 그분밖에는 의지할 뿐이 없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내리시기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우린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방패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뭐같이 만들었다고요?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다리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슴다리? 사슴다리는요, 앞다리가 짧아요. 뒷다리가 길어요. 그리고 근육이 뒷다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만들기를요, 높은 곳을 다니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높은 곳이 뭐냐면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 봐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는 거에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 높게 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못 가는데 사슴과 같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맹수가 사슴을 잡아먹을 때요, 맹수들은요 이렇게 몰래 위로 올라갑니다. 절대 맹수들, 똑똑한 맹수들은요 옆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또 똑똑한 맹수들 절대 밑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맹수라도요 사슴이 더 빨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다리를 사슴과 같이 만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영의 사람을 일어나라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감격에는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 무덤에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왜? 죽으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되십니까? 일어나셨어요. 여러분들도 일어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분들요, 끝까지 열심히 사셔야 돼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끝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붙잡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챙길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요. 왜 그래요? 챙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 하나만 잘 챙기면 돼요. 예수 믿는 믿음.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잘 챙기세요. 그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래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더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말씀인데 그거에 푹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막 계속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두렵습니까? 내가 왜 걱정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한 그 엘리사의 기도에 이 사환의 눈이 열렸더니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근데 그거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보면 그것이 왜 두렵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보지 않으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더 감격스러운 건 뭐냐? 그 세상의 군대는요 말과 병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보낸 군사는요 불말과 불병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 불이 다 붙여 있어요.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가요 세상 군대가요 만약에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 거기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요 거기 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요 더 이상 그들의 왕을 섬기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서 있냐면요 영의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있습니까?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것이 전부니까 거기에 있는 거지. 사실상 영의 눈이 열려버리세요. 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세상에 있습니까? 멸망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왜 내가 세상에 있습니까? 내가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멸망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왜 그래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이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는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 있지만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팀 보지 마세요. 찬양팀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세요. 야, 저 사람들을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주 어떻게 한 주도 빠짐없이 의지하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도 빠짐없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픈데도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대단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거기에 세우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영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안 그러고서는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킵니까?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십시오.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앞일 걱정하지 말아요. 물질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능력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부모의 환경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렇게 천군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을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불말과 불병거를 명령하지 않으시고 스테이시킨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 가만두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두질 못해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불말과 불병거에게 명령하십니다. 신속히 가서 내 아들과 내 딸을 보호해라. 저는 이게 오늘 이 아침에 감격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도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을 치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참 많고 목회자도 많고 참 그리스도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 못 봤어요. 부활하신 것도 못 봤어요.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미국 땅에서 이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만이 아니에요. 수억이요. 전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때가 온다는 거죠. 바로 지금이에요. 그리고 보지 않았는데도 믿느냐? 너는 행복한 자라. 왜요?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같이 사랑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겨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없던 힘이 생겨요.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진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막 행복해지고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죽으셨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 믿으시고 지금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주변에 천군 천사로 주님이 호위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에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의 문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필코 열어주세요. 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만물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도 만물 속에 있지 않아요. 만물은요 교회 발 아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 위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만물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생각의 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누가 통치하시는 줄 압니까? 미국 정부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겨우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두려움을 줄 뿐이지 절대 우리는 거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물 통치하고 계세요. 또 어디 통치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치하세요. 교회는 우리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뿐이고 소망이 없고 답답하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굳이 해결도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손해 아닙니까?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끼리 전문용어로 영역 구분이에요. 영역 구분. 영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역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굳이 내일 것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아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어떻게 살아? 아빠 우리 렌트비 어떻게 해? 이 아이가 막 온통 그런 걱정을 하라고 공부를 안 한다면 아버지 뭐라고 할까요? 얘야 얘야 아들아 그거는 아빠가 걱정할게. 아빠가 그거 하는 사람이야. 아빠가 걱정할 테니까 너는 네 할 일 해.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열려야 돼요. 아, 이 생각의 관점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극뼈 주위를 사방 돌아다닐 때 보니 그 골짜기 바닥에 대단히 많은 뼈가 있었으며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른 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게 맞다. 마른 뼈다. 근데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시각을 알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지? 저거 안 되겠지? 근데 진짜 안 되겠느냐? 라고 우리한테 다시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유 목사님 제 남편은요 아유 제가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제 아내를 보고 아유 목사님 제 아내 다 해봤어요. 자녀들 보고 제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다 했다는 것이 나는 그 다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저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만 해본 거지 그것이 어떻게 다 해본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 해보고 싶다면 저는 한 가지를 거기다 넣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아내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학교 학업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며 답답하고 정말 안 된다고 싶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세요. 하나님의 질문을 한 번 더 넣으십시오. 정말 안 되겠느냐? 아들아 정말 안 되겠느냐? 딸아 정말 안 되겠느냐? 너가 보고 있는 거 나도 보고 있어. 근데 내가 너에게 질문하고 싶다고. 정말 안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말이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안 되겠느냐? 부활이 정말 안 되겠느냐? 죽은 자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안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 정말 안 되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봤으면요 정말 말씀대로 죽으시는 걸 봤다면 여러분 부활하시는 거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안 믿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했다면 3일 후에 저희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덤 앞에 있겠죠. 아니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여러분 요즘 뭐 블랙세일 하면은 막 사람들이 뭐 몇 시간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문 열릴 시간만 기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제자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그 문 앞에, 무덤 문 앞에서 그들은 철야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확 열릴 때 그때 여러분 막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성단에 막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거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 속에서 영의 눈을 열렸더니 예수님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는 그 모습을 봤다 그러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진짜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사탄의 계략을 막아라. 한 영혼이라도 눌리지 않도록 붙잡아줘라.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시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시며 우리가 또 갈 천국을 바라보며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만 진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무덤문을 여신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닫혀있는 문들이 확장 열리게 하시고 생각의 그 한계의 문들이 확장 열리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비즈니스와 모든 영역에 정말 믿음의 눈들이 확장 열려서 한계를 보지 말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더 확실히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천국 천사를 보며 예수님을 느끼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